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캐스퍼 EV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캐스퍼 EV를 보여드렸잖아요. 자,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캐스퍼 EV를 보여드릴까 하는 거죠. 캐스퍼라고 하면은 어떤 인식이 좀 있어요? 경차, 힘이 좀 딸리고 시끄럽고 옵션이 좀 부족하고 차가 좀 작고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 부정적인 이슈들을 다 잠재우는 게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뭐 경차 혜택, 그리고 이런 불편함에 감수하면서도 탈만한 뭐 경제적인 그런 가성비, 이런 것들 때문에 캐스퍼를 탔지만 캐스퍼 EV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캐스퍼와는 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차가 많이 커졌어요. 옆에서 딱 와서 보면 어때요? 지금 뭔가 일반 우리가 아는 캐스퍼와는 사뭇 느낌이 다르죠. 이전 캐스퍼보다 전장이 23cm가 더 길어졌다라고 이야기했죠. 단순히 그냥 제원만 늘어난 게 아니라 딱 옆에서 보면 어때요? 뭔가 캐스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캐스퍼보다는 확실히 좀 크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특히나 휠베이스도 한 18cm 정도가 길어졌거든요. 그리고 2열의 시트가 휠베이스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 시트 자체가 뒤로 밀려난 거죠. 2열 공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트렁크도 한 10cm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2열과 트렁크 공간이 여유가 많이 늘어났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길어졌냐? 사실 길어진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뭔가 공간에 대한 효율성, 트렁크에 대한 뭔가 적재함,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전기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행 거리잖아요. 만약에 이 차 길이를 늘리지 않았다면 주행 거리가 200km 중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 사이즈를 키워서 공간을 늘리면 당연히 늘어난 공간만큼 배터리가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주행 거리가 늘어나니까 차 사이즈를 키우고 주행 거리를 315km까지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기존 내연기관 캐스퍼와 달리 캐스퍼 EV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고급화라는 표현이 아마 좀 더 맞을 텐데 옵션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기존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앞차와의 차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기능밖에 없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그 다음에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HD1이 추가가 된 거죠. 게다가 이 LED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 그리고 요 방향지 시등도 보면 이런 식으로 LED 타입으로 들어가는데 요게 그 레이저 패터닝 기술이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안에 이제 홈을 파서 약간 이렇게 좀 포인트로 좀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캐스퍼에 처음 적용이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서라운드라든지 그리고 좌측에 이제 차선 카메라를 통해서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까지 이번에 추가가 된 거죠. 자, 이것만 해도 되게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됐는데 또 어떤 것들이 추가가 되냐면 바로 이런 소음. 우리가 경차라고 하면은 힘이 부족하고 시끄럽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출력적인 부분도 전기차 특유의 그런 강한 출력들이 또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이 하부 쪽에 언더커버라든지 이쪽 부분에 이제 실링이라든지 웨더스트립, 그다음에 이제 이 유리도 좀 더 두툼해졌습니다. 게다가 하이드로 부싱이 추가가 되면서 뭔가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달라진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가 바뀌었는지 연구원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하부의 언더커버, 새롭게 추가된 뭐 이중 웨더 스트립, 그리고 휠가드, 이런 것들도 다 MVH를 위해서 이런 좀 소음 부분들,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됐고요.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하이드로 부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됐는데 하나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퍼 일렉트릭의 외장 부품 중에 특히 라이팅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외장 설계 1팀의 윤기태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LED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랑 요 DRL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보통 캐스퍼라 그러면은 뭐 벌브 타입에 뭔가 좀 그 옵션이 빠진 캐스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LED 타입으로 디자인이 변경이 됐고 또 사실 기존 캐스퍼와는 다른 부분이 요런 좀 엠블럼이라든지 요 패턴을 뭐라고 하나요? 픽셀 패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 이제 뭐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코나 쪽에 전기차 위주로는 거의 픽셀 컨셉으로 네? 디자인 쪽에서 좀 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에도 디자인 쪽으로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면 안에 홈이 파여져 있는 것처럼 이게 밖에 금형이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거를 레이저 패터닝이라고 하나요?
공법 자체는 사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램프를 사출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안쪽에 현대 엠블럼 마크를 따내고 네. 후면 쪽에 이제 엠블럼 형태의 느낌 나게끔 실버 느낌 나는 그런 부품으로 조금 구현을 한 컨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아, 네. 그 양산하고 있는 내연기관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네. 엠블럼 자체가 아마 외측에 붙어 있는 맞아요. 밖에 겁니다.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디자인 쪽에서는 일렉트릭으로 가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일체화하는 그런 이제 컨셉이 있었고요. 내연기관 캐스퍼는 이게 나눠져 있었다 보니까 네. 일렉트릭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일체로 가는 걸로 바뀐 걸로 이렇게 변경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심플해졌다라고 생각해도 아, 네, 괜찮네요. 네. 자, 옆으로 보면은 사실 이것도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디자인도 맡아서 해주신 건가요? 사실 이건 네. 제가 네. 담당한 아이템은 아니긴 네. 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이 부분도 디자인 쪽에서 조금 그런 요소로 가져가려고 한 포인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댓글이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캐스퍼 EV 같은 경우에는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콘도 뭔가 쭉 옆으로 늘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양산하고 있는 내연기관 캐스퍼를 보시면 네? 길쭉한 게 아니고 아마 동그라잖아요. 거라서 네. 얘도 마찬가지로 네. 길쭉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이 이거는 사실 정확한 건 아니라서 저도 좀 추측이라서 자, 후면부도 보면은 사실 좀 독특한 포인트들이 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후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후면도 마찬가지로 전면부의 방향지시 등에 적용을 했던 네. 레이저 패터닝을 동일하게 후면 쪽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외장을 잠깐 알아봤는데요. 캐스퍼 EV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이 또 적용이 됐죠. 바로 페달 5조작. 요거 캐스퍼 EV에 처음 들어간 건데 근데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이해하는 거는 내가 차를 타 있어. 근데 뭐 드라이브 모드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초음파 센서를 통해 가지고 앞에 이제 뭐 장애물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오작동으로 그냥 악셀 갑자기 빡 풀악셀 밟어 그러면은 얘가 인식을 하고 앞으로 안 튀어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었을 때는 뭔가 그러게 이해가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또 연구원님을 모시고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주십시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기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PMSA 기술, 페달 5조작 안전보조 기술을 개발을 담당한 차량 구동제어 개발팀 하정우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PMSA. 네, 맞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사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풀악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풀악셀을 밟으면 차가 안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사실 작동 조건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네. 차량이 정차 중이거나 네. 정차 후 천천히 출발하는 속도에서 맞아요. 장애물이 1m 이내에 감지된 상황에 에헤? 운전자가 풀악셀을 밟는다면 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페달을 급조작한다면 그쵸? 토크 제한하고 제동 제어를 해서 급출발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악셀을 밟았을 때는 어쨌든 좀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5조작이라고 뭔가 차가 인식을 하면 네. 처음에 이제 파워를 제한을 하고 속도로 아예 그냥 잡아버리는 네네.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정확히는 운전자가 페달 엑셀을 100%까지 밟은 상태지만 네. 차량은 페달을 아예 밟지 않은 상태로 인식 제어합니다. 그래서 토크가 아예 빠지게 되고요. 네. 그럼에도 이제 차는 앞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게 되겠죠. 네. 근데 장애물과 더 가까워지면 제동 유압을 인가해서 네. 차량을 정차시킵니다. 그러면 혹시 후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후진으로 놓고 페달 5조작이라면은 후진하는데도 그렇게 제한을 출력을 하거나 그러나요? 아니면 전진만 그러나요? 전진 후진 모두 동일하게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거 나중에 꼭 시승 행사 가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풀악셀, 그러니까 0.2초였나?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좀 강하게 페달을 밟으면 무조건 5조작이라고 인식을 하는 건가요? 0.25초 안에 네. 페달을 100%까지 밟으면 일단 페달 5조작으로 인식하고요. 네. 다만 페달 5조작으로 인식하는 조건에는 차속 조건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5조작으로 인해서 토크가 제한되거나 제동이 걸린다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꼭 한번 직접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이제 실용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제 사고를 줄일지. 왜냐면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사람이 당황을 하면 악셀을 세게 밟잖아요. 네, 오조작이라고 느끼고 인식을 하면 어쨌든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나중에 미디어 시승회 때도 네. PMSA 기능을 시험해 보신다고 하셨지만 이 기능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만 동작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장애물도 사람이나 차량을 놓고 두지 마시고 네. 꽃가래 같은 걸로 초음파 센서가 물체를 인지한 상태에서 네.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풀악셀을 한번 강하게 밟아보시면 차량이 천천히 가다가 멈추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후진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차가 뭐 장애물을 인식을 하면 급제동을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기능과 이 PMSA 기능과 약간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차이가 있지 않나요? 주차중 충돌 방지 기능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주차중 충돌 방지 기능이랑 EPMS 기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전자의 엑셀 페달이 급하게 입력했을 때 그러니까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했을 때만 동작하는 게 이 PMSA 기능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너무 설명을 잘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캐스퍼 EV는 승차감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얘기 안 들어볼 수 없죠. 안녕하십니까? 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R&H 성능 담당하고 있는 문과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존의 캐스퍼라고 하면 승차감이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약간 좀 노면의 진동이라든지 이런 충격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캐스퍼 EV에는 뭐 하이드로 부싱도 뭐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기존에 있는 밸브 타입도 뭔가 좀 개선이 됐고 쇼바도 더 커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캐스퍼 일렉트릭은 캐스퍼 대비 중량이 증대되고 네? 또 모터가 엔진 대신 들어가면서 네? 저희가 모터 마운트 쪽에 하이드로 모터 마운트 기존에 고무로 만든 모터가 아닌 유체 챔버를 통해서 네. 모터의 진동을 억제하는 아이템을 저희가 모터 마운트에 집어넣었고요. 네? 전체적으로 쇼업 서버의 사양 자체도 더 업그레이드된 밸브를 사용하였고 후륜 쇼바 같은 경우에는 네. 후륜 CTB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후륜 감쇄 용량을 증대시킨 사이즈를 증대시키는 쇼업 서버를 적용을 했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부싱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 보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부싱인가요? 이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CTBA 트레일링 암 차체와 CTBA를 연결하는 부싱이고요. 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단일 소재로 만드는데 네? 이 브릿지 부분에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랑 네. 이 사이드부에 횡방향 지지를 해주는 소재를 네. 이중화를 해서 아~ 횡방향 지지를 해주는 핸들링 성능을 유지하면서 네? 그 안쪽에 있는 브릿지 충격을 완화하는 부분을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충격을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원래 캐스퍼는 러버 부싱이 들어가 있었고 네. 캐스퍼 EV에는 하이드로 부싱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이 두 차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러버 부싱 같은 경우는 일반 고무 통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네. 단순하게 충격을 감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하이드로 유체 챔버 같은 경우에는 네. 안에 있는 유로가 있습니다. 네. 그 유로를 따라서 이제 유체, 기름 같은 것들이 움직이면서 네. 이 피의 움직임, 모터의 움직임과 네. 똑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위상 차이가 발생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소산시키고 네. 최종적으로 그 움직임을 감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이드로 부싱을 제가 기억하는 게 GV80 페이스 리프트 때 하이드로 부싱이 또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동급 차종의 하이드로 부싱이 거의 안 들어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동급 차종에서는 네. 거의 들어가진 않고요. 네. EV3 같은 경우에 네? 모터 마운트 쪽에 하이드로 부싱이 들어가 있고 그것과 같은 타입의 하이드로 부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EV3에 똑같이 들어갔던 게 네. 같이 들어갔다? 네.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쇼업 서버도 뭔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라고 이해하면 좀 되나요?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저희 네. 피스톤 밸브 측에 네. 위쪽에 있는 튜닝 자유도를 더 늘렸다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튜닝 밸브는 네. 약간 딱딱 끊어지는 선도로 튜닝을 할 수 있었다면 네. 그 튜닝 감쇄력의 선도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아~ 그 각 부분별로 저희가 원하는 튜닝 네. 감쇄력을 만들어서 네. 최적 튜닝을 더 쉽게 더 적합하게 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 좀 더 디테일하는 거는 제가 한번 타보면서 네.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바로 이 전기 그 PE 뭐 모터 인버터 감속기에서 그 고주파수 나가지고 뭔가 삐 소리 나는 거 아마 전기차 초기형이라든지 전기차 처음 타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근데 캐스퍼 EV는 이 부분도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한번 해주시고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SV 전동화 소음진동시험팀 이건희 책임 연구원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바뀐 거예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PE에 네. 네.
흡착함재를 적용을 했는데 네. 보시면은 이쪽은 모터 부분을 네. 고주파 소음을 잡기 위한 모터 쪽 흡착함재이고요. 네. 이쪽은 감속기 부분인데 감속기 네. 소음을 잡기 위한 감속기 네. 흡착함재입니다. 아, 그런 이런 흡착함재를 추가해가지고 인버터, 뭐 모터, 감속기에서 나는 그런 고주파를 잡아주는 역할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들어온 게 많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캐스퍼가 심도 딸리고 승차감도 안 좋고 또 하나 시끄럽다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누군지 한번 소개 먼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MVH 성능 개발을 담당한 MSB 소음진동 팀 전지현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바뀌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MVH 성능이다라고 하면 네. 저희는 이제 앞서 보신 그 PEH 성능을 제외한 네. 뭐 로드 노이즈라든지 아니면 네. 윈드 노이즈 성능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언더커버가 밑에 지금 들어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중 실링 외도 스트립이 들어가 있고 네. 휠 가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 러기지 보드가 추가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보통 차체에 웨더 스트립이 달려 있는 거는 봤거든요. 어디 부분이 추가가 된 거죠?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네. 바디 사이드 웨더 스트립만 아~ 장착이 되어 있었고, 네. 요 일렉트릭 모델로 오면서 이제 윈드 노이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 도어 사이드에 네. 웨더 스트립을 추가한. 게다가 지금 보니까 이 유리도 굉장히 두툼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존이 얼마였는데 얼마나 바뀐 거죠? 이중 접합이 들어간 건가요? 아, 이중 접합 유리까지는 2급에서는 좀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기존에 3.2T에서 3.5T로 증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중 웨더 스트립과 어쨌든 유리가 두툼해졌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은 좀 줄어들겠네요.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뭔가 추가되는 소음 부분이 뭐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주로 하는 업무는 이렇게 유형적인 거로 말씀을 드리는 좀 어려운 무형적인 것들이 많아요. 아. 이렇게 차체의 이제 주요한 위치에 강성을 좀 올린다든지 네. 이렇게 차체 진동을 레이저로 스캔을 해가지고 그 진동을 이제 픽업을 통해서 이렇게 매핑을 해놓은 건데요. 차량이 진동하는 형상을 보고 소음이 어디에서 방사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진동이 사람한테 어떻게 느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강성을 보강하거나 매스를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것들을 여쭤보고 싶지만 다 철수하는 분위기라 네. 마무리하고 제가 직접 타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실내는 뭐가 바뀌었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칼럼식 기아로 바뀌었죠. 칼럼식 기아로 바뀌면 뭐가 이득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망치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센터 콘솔이 앞으로 튀어나왔거든요. 하지만 망치 방식의 기어가 칼럼식으로 바뀌니까 당연히 수납 공간, 뭐 센터 콘솔이 좀 줄어들겠죠?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운전석 내리기 힘들면 조수석 통해서 막 내리잖아요. 이 통로가 당연히 넓어졌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가 좀 더 수월해진 거죠. 이거는 좀 더 시승기 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요 밑에 V2L 기능, 콘센트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그냥 수납함이 들어가 있죠. 네, 무선 충전 패드는 위쪽에 있네요. 아, 참 원래 하고 싶은 이야기도 더 많고 더 많은 것들 이야기하고 싶지만 행사가 사실 지금 끝나서 또 더 이상 피해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데 캐스퍼 EV의 좀 핵심을 좀 정리를 하자면 기존의 캐스퍼는 어땠어요? 시끄럽고 힘약하고 옵션 빈약하고 뭐 이런 부정적인 아니면 좀 뭔가 아쉬움들이 있는 차였잖아요. 근데 캐스퍼 EV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힘 세고요. 뭐 전기차 특유의 그런 좀 강한 출력. 그다음에 전기차는 조용하잖아요. 조용한데 풍절음이랑 뭐 노면 소음이 올라오면 그 시끄러운 소리가 더 부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개선을 해서 MVH를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소음 부분도 훨씬 더 이전 캐스퍼와 다르고요. 승차감도 러버 부싱에서 하이드로 부싱, 그다음에 뭐 로우암. 그 다음에 쇼버 이런 것들도 다 바꿔가지고 승차감도 확실히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HD 자율주행, 디지털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게다가 이런 여기 부위에도 흡음재를 또 추가를 해가지고 풍절음이나 노면소음 같은 소음 부분을 좀 더 잡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안쪽에 뭐 보강 같은 것도 좀 많이 해놨다고 했는데 이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제가 조만간에 시승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부분이 캐스퍼가 달라졌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브라보 신상 초경량 에어건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200g대밖에 안 되는 초경량 가벼운 무게인데도 초강력 파워를 가진 에어건인데요. 트윈은 에어건이라 청소기로도 활용 가능해서 간단한 청소나 자동차 먼지 제거도 엄청 좋아요. 지금 구매하면 다양한 노즐 전부 포함한 13가지 구성품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캠핑가서 매트에 바람 넣거나 불집히는 것도 싹 가능. 드라이어 노즐도 같이 들어있어서 머리 말리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초고급 드라이기에 들어가는 BLDC 모터가 달려있어서 흡입력도 에어도 엄청 세요.